자, 이번 시간에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부을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리 형식으로 다루는 데이터인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뤄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가와 거진 두 가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참가와 거짓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청소 로봇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청소 로봇이 청소를 하면서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랬을 때 어떤 장애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이 장애물 때문에 이 장애물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하곤 하죠. 근데 이 청소 로봇이 이런 장애물이 나왔을 때 이 센서를 통해서 어떤 센서가 있겠죠? 센서. 어떤 그 장애물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그런 센서가 있을 거예요. 그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니? 그래요. 또는 앞에 장애물이 있니? 아니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룬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X의 값이 이제 뭐 0이거나 none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false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장애물이 없는 경우에는 false가 뜨고, 이런 false가 떴을 경우에는, 장애물이 없으니까 계속 직진.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장애물을 감지했어요. 감지한 경우에는 이 true가 뜨게 되고요. 이 true를 뜬 경우에는 직진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불린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자는 거죠. 파이썬 프로그래밍. 그래서 X의 데이터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bool 함수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의 값을 리턴을 받을 수가 있고요. bool에다가 지금 x에는 이제 어떤 값이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스트링이나 숫자, 문자열이 스트링이죠. 그리고 배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값이 0이거나 none인 데이터인 경우에는 false를 반환하고, 또 0이 아니거나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에는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있는 데이터가 과연 값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if, while, for 문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건문 등을 통해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동작을 수행을 할 건지를 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참을 반환하는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boo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데이터 1을 전달해 줬습니다. 1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true라고 반환을 해줍니다. 다음은 bool에다가 마이너스 1을 전달했어요. 마이너스 1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true를 반환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정,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부정을 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false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도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데이터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0으로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false가 반환이겠죠. 자, 그 다음은 bool에 배열을 전달해 준 거예요. 이거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배열을 전달해 주는 거고, 또 이제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을 전달해 주는 것도 이렇게 true로 뜨게 됩니다. 데이터가 거짓을 반환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0을 반환하는 경우를 살펴봤고요. 아까 none이라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가 없는 것을 뜻할 때 이렇게 none이라는 데이터를 씁니다. 그래서 none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고, 결국에 false가 뜨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bool에 똑같이 배열을 전달을 해줬는데, 여기는 배열에 데이터가 있었고요. 여기는 배열에 데이터가 없었죠.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false라고 뜨게 됩니다. 이빈 문자열을 넣어도 이빈 문자열도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false라고 뜨게 됩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자를 살펴볼게요. 논리 연산자는 이렇게 파이썬에서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드는 and, or, not이라고 부릅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and는 조건이 둘다 성립하는 경우에 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A과 B 이렇게 있어요. 네. A와 B가 있어요.
A와 B를 AND로 연결을 했어요. AND. 네. 파이썬에서는 요걸 쓰셔도 되고, 또는 요걸 쓰셔도 동작을 합니다. A와 B다. A와 B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A 그리고 B죠. A and B니까. A 그리고 B는 A와 B가 두 개가 모두 참이어야지만 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다 참인 경우에는 참이 돼요. 네. 얘가 true, true, true가 되는 거죠. 하나라도 false가 나오게 되면은 하나 무조건 false가 뜨게 됩니다. 네. 왜냐면 and 그리고라고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우리 수학 시간에 x가 10보다 크고 x가 20보다 작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기 때문에 예, x가 10보다 크고 20보다 20 x가 20보다 작은가라고 물었을 때이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틀린 거잖아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5화는 뭐죠? 5화? 5화는 둘 중에 하나 x가 10보다 크거나 또는 이렇게 안 할게요. 5보다 작은가? 이렇게. 엑스가 10보다 크거나 5보다 작은가? 둘중 하나만 맞으면은 맞아. 둘중 하나는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맞으면은 true. 그러니까 한쪽이라도 true가 되면은 이거 true가 되는 그런 논리 연산입니다. not은 뭐죠? not은 이제 영어 시간이 많이 나오죠. not. 부정문 할 때. 아니다. 아니다. not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ot 뒤에 따라오는 어떤 데이터가 true면은 이거를 거꾸로 바꿔줘요.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바뀐 거죠. false가 나오면은 거짓이 아니다. 결국 참이란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 A and B가 false가 나왔는데 A and B가 false가 나왔으면은 false가 아니다라는 뜻은 뭐라고요?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ot이라는 것은 true는 false로 바꿔주고 false는 true로 바꿔주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입니다. 이 변수 x의 숫자 하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put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input 해서 기억하시죠? input 해서 데이터를 x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 x를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인트 형태로 바꾸셔서 아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x가 10보다 큰지 검사하여 불린값을 출력하라. 그래서 10보다 큰지 어떤 형태로 하시면 되냐면 프린트 x가 10보다 크냐 이렇게 하시면은 괄호죠 괄호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프린트 x 10보다 크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잘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x의 데이터 형이 float인지 검사해서 불린값을 출력하는 게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이게 데이터 타입을 직접 프린트를 해보신 다음에 이 프린트랑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는두 개를 쓰시면은 검사가 가능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죠?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네, 안 나오네요. 자, 여기는 는을 두개 쓰면은 같은지 검사하는 거예요. 같은지. A랑 B랑 같은지 검사할 때는 A는 B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데이터형이 맞는지를 는두 개로 검사를 하시면 되고요. X가 0인지 검사하여 불린값을 출력하라. 네, X가 0인지 검사하는 것도 이렇게 이는두 개를 쓰시면 되겠죠. equal 두 개. X가 0이 아닌지를 검사하라. 아닌지는 아까 배웠던 not을 쓰시면 되겠고요. X가 0이거나 10보다 큰지 검사하라. 네, 0이 권하니까 5R을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프린트를 해서 하나의 페이지에 쭉 작성을 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불값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좀 작성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저랑 같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변수 x의 숫자 하나를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건데요. 데이터를 받을 때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반드시 int형으로 데이터 변환을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x가 10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거죠. x가 10보다 큰지를 검사하려면은 x에다가 10을 넣고
큰지를 검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체로 프린트를 하시면은 불린 값이 그대로 출력이 돼요. 물론 여기다가 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X의 데이터형이 플롯인지 검사하는 건데, 이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아마 계속 아니라고 뜰 거예요. 왜냐?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과 이 클래스 인트를 지금 검사하는데, 이건 플롯이죠. 플롯을 검사하는데, 이쪽은 사실 이게 문자열이 아닌데, 문자열이 아닌 것을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이 아닌 것과 문자열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에러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버그죠, 버그. 근데 저는 이제 STR로 형식을 맞춰줘서 잘 나올 겁니다. 자, 다음은 X가 0인지 검사해서 불린 값을 출력하는 건데요. 예, X가 0인지 검사하는 것은 무척이나 쉽죠. 마찬가지로 NOT 한 다음에 뒤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0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또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X가 0이거나 X가 0이거나 10보다 크냐 두 가지죠. 그래서 5와 연산에 붙어서 두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F5를 눌러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X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는 1234라고 넣겠습니다. 자, 아마 값이 잘 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프린트 부 x가 10보다 크냐? 그렇다. 네, 잘 맞죠? 프린트 플롯이 이게 플롯이냐? 네. 폴스라고 떴습니다. 아니다. 프린트 x는 0이냐? 아니다. 0이 아니냐? 맞다. 0이 아닌 게 맞다. x는 0보다 크거나 x가 10보다 크냐? x는 10보다 크니까 한쪽만 맞으니까 트루다.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0.0을 넣어볼게요. 아, 이거 0으로 반환을 못하는군요. 네, 플롯으로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플롯. 다시. 이게 이제 뭐 논리적인 건데, 이건 이제 또 나중에 if문 같은 거 배워가지고 이게 플롯으로 처리할 건지 인트형으로 처리할 건지 또 그때 가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강제로 플롯으로 바꾸겠습니다. 0.0으로 해볼게요. 0.0으로 하면은 이게 당연히 10보다 작기 때문에 false가 뜨겠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형이 플롯인지 데이터형이 플롯인지를 검사해서 플롯이죠. true가 떴고 그 다음은 0인지 검사하는 거죠. 0인지 검사하면은 불린 값을 출력해라. 네, 0이니까 true가 떴고요. 0이 아닌 게 아니니까 false가 떴고 마지막으로 0이니까 true가 떴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참가 거짓을 잘 나눌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컴퓨터에 시킬 때 아주 편리하게 논리에 맞게 흐름을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코드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시고 테스트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